사랑하는 형제, 친구들이여, 또 한번 우리가 생명나무 방송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한계, 상파울주에서 상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방송국 수양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상파울 온 주가 빨간색이 됐고 그래서 집회하는 그 시간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집회 시간을 한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금요일날 저녁에 삐라스카바에서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상파울 주지사가 또한 emergency 그래서 모든 교회 그 집회들을 종교적인 집회를 이제 못하게 금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우리는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권위를 갖고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원이 꽉 찼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많은 형제들이 병원에 있고 입원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께 호소할 때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을 주님이 묶으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묶을 적에 하늘에서 또 여실 적에 하나님이 여십니다. 형제들을 병에서 고치시고 이러한 것이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교회 기도의 권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형제께서 주일날 아침에 또한 저녁에 이러한 것을 교통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 조심하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알코올을 쓰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형제자매들을 다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지탱하며 그 입원되어 있는 형제들과 또 집에서 회복하는 형제들 주님이 모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형제들이 주님께로 갔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든 아픔과 그 형제들의 그 떠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형제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또한 광고하기 원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두 가지 새로운 것.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에스탄시아가 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우리가 2월달 국제집회 2021년 국제집회 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생명나무 수양관의 필요를 위해서 2021년 2월 국제집회 때 우리의 그 목표는 100만 헤알이고 이것은 생명나무 수양관의 다음 집회 때까지 이것을 지탱하기 위한 경비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에게 청소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7월 8월까지 필요한 그러한 것을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6만이 들어왔습니다. 반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3월 21일 날 이것이 끝이 납니다. 오늘 저녁에 21번째 메시지이고
주일날 저녁에 베드로 형제님이 22번째 말씀을 전하고 다음 금요일날 23, 24 메시지가 전해짐으로써 오늘의 양식에 쓰여지는 그러한 24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그럴 적에 같이 그러한 헌금하는 것도 끝날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액에 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롭게 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오늘의 양식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우리가 참으로 형제들이 좋은 봉사함이 있고 오늘의 양식을 만드는 형제들이 참으로 좋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진리의 기둥과 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공범이 됨.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월 5일서부터 상파울주는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오늘의 양식을. 그리고 늦어지는 그런 지방의 지역에서는 4월 5일날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 정도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오늘의 양식의 책이 나온 것을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 저녁에 메시지로 들어가는데 21번째 하나님 영광의 복음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그 은사가 분리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불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이러한 불이 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을 읽기 원하는데 디모데 후서 1장 6절 7절 헬라어로서 이것을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기를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균형 잡힌 생각, 건강한 생각. 우리는 이러한 불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묘한 이상, 불붙는 가시떨기,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붙는데 가시떨기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지만은 구속함을 입고 이제 그 하나님과 불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불붙는 그런 빛으로서 교회의 기초와 초와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가시떨기로서 세상에서 이러한 밤에 어두운 밤인 이 세상에서 불붙는 불이 그 증거가 되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균형 잡히고 건전한 생각. 이 구절을 볼 적에 지난주 말씀의 제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바울의 서신에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주관적인 그러한 사상, 모든 서신 가운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시간을 갖고 모든 복음, 바울의 부담,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이 복음을 우리는 진리라 말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건전한 말씀, 건강한 말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움직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기를 이 복음을 전한 자들만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불이 우리 안에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 안에서 불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교통에서 어제 저녁 그 라이브 교통에서도 계시록 책은 공부하는 자들과 교사들과 크리스천들이 계시록을 공부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흥미를 가졌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로지 여기서 계시록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지식을 쌓고 하는 것을 목적이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살기 원합니다. 이 계시록은 요한이 썼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에 세 큰 구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경륜을 계시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주님 외에 하나님은 신약의 경륜을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 교회가 신부와 군사를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좀 더 첨가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함인데 마지막 때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받은 그러한 그 계시는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 때 합당한 삶을 삼기 위해서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일어나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일어나는 일들에서 분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모든 바울 서신의 그 내용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불타게 원합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 불타게 원합니다. 복음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리로 우리를 무장하며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말할 적에, 사회적으로 말할 적에, 경제적으로 말할 적에 우리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힘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그것은 어떤 숫자가 많은 큰 그 많은 군중을 얻기 위한 그러한 큰 성전을 짓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너희가 제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형제들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가하며 우리가 또한 그 결정하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리를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오늘날에 그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태는 불법이 비밀이 역사할 때입니다. 역사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많은 군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며 우리는 살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의 비밀을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외부적인 것에 관심하지 않고 축복에 관심하지 않고 우리는 한 삶,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적은 많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우리의 그 신학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삶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때 교회가 이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큰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6절을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성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믿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겁쟁이의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러한 혼의 세 부분인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고,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근신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균형 잡힌 생각. 이어서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왜 불타는 영을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주님의 간증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울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고, 이제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부끄러워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불리뜨리 일어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왜 불탈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복음과 하나가 될 적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적이 공격을 합니다. 적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축복을 말하고 이런 걸 말할 적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단순한 주님 주 예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구원,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복음, 그런 걸 말할 적에 적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안에 불타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불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미지근함으로부터 깨어나며, 우리의 그 반응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표현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불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크리스천 삶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원하는 16절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여기에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그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무라는 것,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지지만은, 당신이 그 호흡을 의무적으로 쉬어만 합니까? 어떤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멈춘다면, 나는 미국에서 살았고 거기에 그 미국 그 어린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놀래키기 원할 적에 나는 더 이상 숨쉬지 않을 거다 하고 숨을 코를 막고 얼굴이 빨개 파랗게 될 때까지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호흡은 뭐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의 필요인 것입니다. 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은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크리스천들,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을 적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전케 됨이 없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 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문 두들기는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참된 영적인 실행이었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나가서 수백 명의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가서 그들을 양육했고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이러한 필요가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지니라. 내가 자유로워 한다면은 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억지로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사역자,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한 집사, 복음을 분비하는 자들, 복음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높은 복음,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요, 그러한 면들, 그것은 진리의 그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기초입니다. 내가 이 내 힘으로 이것을 저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힘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던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권을 다쓴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니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로 다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으로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부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복음을 위하여 행하느라. 내가 그분과 함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불이 그들 가운데 태워지기 원합니다. 24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경주하는 것,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 가늠질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불이 교회 안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권서인들이 이러한 불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불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불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서인처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효능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한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러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 구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허리를 띠고 32-35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구절은 베드로 형제님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와 그 단계를 말할 적에 이 구절은 주님의 오심과 관련이 된 구절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길 적에 곧 문을 여는 사람들 주인이 와서 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금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끼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또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상태를 보십시오.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사람이 만일 조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끼어있고 예비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이렇게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상태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단계, 얼마나 무르익었느냐, 어디까지 갔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상태를 말합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입니다. 진리를 말하노니, 참으로 말하노니 주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제 나는 뛰어넘어가서 49절 이러한 흐름 가운데 주어지는 구절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오신 것은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갈망은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원함은 모두가 불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 땅에 불 붙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이죠? 이것은 복음의 불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왜 불이 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죽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모든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해 되었으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그의 생명을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받는 세례가 있으니 어떤 세례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세례인 것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압력 가운데 있었고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이 십자가로 빨리 가서 그러한 생명을 산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한 압력 밑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밑에서 그것은 극치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는 피를 땀으로 흘렸고 그는 깊은 그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생명을 산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압력 가운데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한계를 받았고 국한되었고 그 육신 가운데에서 그 몸 가운데 국한된 그 생명 이 생명이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걸렸을 적에 그 생명이 산출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적에 3일 후에 그분이 부활했고 그 무덤에서 나왔을 적에 와 하나님의 생명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 주는 영으로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적에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온 땅에 불을 붙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온 땅을 불붙이기 원합니다. 원하기는 당신과 내가 인간적인 불이 되어서 횃불이 되어서 복음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것이 남미이건 북미이건 중남미건 아프리카 유럽이나 아시아나 정말 가는 곳마다 불 붙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그 특별 집회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할 적에 믿음의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한 면으로는 그 내용이 그 사역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또 한 면으로는 우리의 반응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며칠 전에 우리가 교통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는 귀로 듣고 받고 우리는 믿고 그 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에 수고를 하죠? 동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날 말씀의 그 내용, 영광의 복음 내용,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죠?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동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여기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볼 적에 이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표현합니다. 이러한 그 적은 서신들이 이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구원의 하나님 이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냐. 디모데 후서예요. 후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거기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기묘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 안에 무엇이 있었던가 이 땅에 계실 때에 36절 마태복음 9장 무리를 보시고 만민이 여기시니 이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을 유리합니다. 주님은 그 집안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300명의 권서인들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200명이 매일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촌과 성을 두루다니며 브라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아프리카에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주만 씨와 그 형제들이 6,000km를 앙골라에서 여행하면서 안 좋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동차가 망가지고 타이어가 빵꾸가 나고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하며 참으로 안 좋은 그런 모든 상태, 흙길과 먼지가 나는 곳에서 그러나 방문을 합니다. 주만 씨 형제가 말라리아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돌아올 적에 어떤 도시에서 어떤 저 족속을 만났는데 그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입니다. 아프리카 인디언들입니다. 그들은 산에 삽니다. 그 숲속에 삽니다. 아프리카 그란 숲속 앙골라 깊은 숲속입니다. 가뭄 때문에 3년 동안 거기서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천 명이 도시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도시까지 옵니다.
역군안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형제들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300식구가 복음을 듣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형제들이 오늘날 도시와 촌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그러한 그 사명이요,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성과 촌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주님이 사람의 그 세 부분, 영과 혼과 육을 고치신 것입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면에 대해서 내가 형제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민망히 여긴다는 이 말,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에스플란키니소마이, 이것은 동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사로서는 에스플란키노종, 왜냐하면 베드로 형제가 여기서 교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에스플란키노마이, 그것은 그 창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배 안에 있는 거기서부터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극률함과 느낌, 그것은 사람의 그러한 배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극률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 바울의 글 가운데 이것이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깊은 사랑과 극률이 여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실 적에 그 배가 안에서부터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극률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는 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한 그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한 전서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추수가 큰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참된 진리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떠한 표면적인 그런 눈속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원하는데, 실제로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그 역할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사용해서, 진리를 사용해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동기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기, 무엇이 우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것은 어떠한 믿음,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요,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 1절에서 이것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일 적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능력의 영,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꽹과리요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그 꽹과리요 내가 신원하는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 모든 것을 전하며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또한 믿음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불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불인 것입니다. 참된 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연료가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가난한 자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형제들에게 요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또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갑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두려움 때문에 그러합니까? 우리의 책임 때문에 그러합니까? 어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피곤해합니다. 피곤하다면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 시대 때 요한이 그 서신을 쓸 적에 계시록을 쓸 적에 그에게 많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 동기가 아닌 것입니다. 형식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옳게 행하며 마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명하는 대로 옳게 행하며 교회 생활을 할 줄 알고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다면은 이런 모든 것이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신원을 말하며 진실로 주셔서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너희 말하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라 어떠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역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불붙듯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불이 붙는 그러한 원료인 것입니다. 엄마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 그 사랑의 동기로 섬길 적에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육신적인 어떠한 피곤함이 있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생각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생각에서 이제 아주 그 피곤한 한계에 와 있습니다. 감정으로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더 교통하기 전에 나는 좀 더 불에 대해서 교통하기로 원합니다. 불은 우리 안에서 참으로 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영과 일곱 첫 등대와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눈 여기에 대해서 교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형제가 여기에 대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그것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분리듯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 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영은 불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제는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는 이에게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일곱 영 보좌 앞에 일곱 영
일곱 교회 일곱 명. 그리고 5절을 읽을 것입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3일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아들과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순서, 계시록에 나오는 순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닙니다. 아버지, 성령, 그리고 아들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그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나왔습니다. 3일 하나님의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일곱 명으로 나옵니다. 보좌 앞에 나오는 일곱 명. 이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흥미롭습니다. 성령을 말할 적에 일곱 명을 말합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이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할 것입니다. 이거 영이 일곱 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일곱 명, 일곱 개 영, 이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이것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참된 새로운 설명은, 정의는 과거에 우리는 오랫동안 섬기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적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것을 계시하십니다. 일곱 배로 강화된 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은 성경에서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 땅의 움직임에서 완성된 끝난 교회를 말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적에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것은 대표적인 숫자로서 완성하는 콤플리투디, 완벽해 하는, 완성하는, 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그 뜻만이 아닙니다. 여기의 뜻은 completeza, 그런 상태, 그것은 완벽하게 하는 상태. 그러나 베드로 형제가 이것을 설명을 했고 난 이것을 확증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단어는 그 completudi, 그것은 질로서 완벽한 것을 가진 그러한 질, 완벽하고 온전하고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채워진, 온전하게, 완벽하게 채워진.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영,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힘을 다하는. 왜 그렇죠? 왜 힘을 다하죠? 불법에 모든 힘을 다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힘을 다 역사하는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면, 만유를 포함한 영, 그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관유, 그것은 기묘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숫자, 그것은 온전하고 완벽한 끝내주는, 완전히 채우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일곱, 그리고 일곱 편지, 일곱 나팔, 일곱 대조, 하나님이 역사할 적에 하나님은 일곱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에서 완벽한 숫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볼 적에 거기서 말합니다. 그 머리에 머리와 요한이 본 모습인 것입니다. 금초 때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그래서 몇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조심해서 보십시오, 불꽃 같고, 눈은 불꽃 같습니다. 여기 예수는, 요한이 본 그 주님은 인자 같은데 예수님입니다. 사람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5장 12절을 보면 아가서 5장 12절 거기서 그저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십니다. 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오늘날 우리를 공급하는 자로서 그분의 눈은 비둘기 눈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이 무엇이죠? 그거는 비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황을 인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특별 집회 때 그걸 봤는데 그것을 읽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빛으로서 우리 마음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비추고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두 눈일 뿐만 아니라 5장 6절을 보면, 계시록 5장 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할 적에 보좌로부터 보좌와 네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주님이 요한이 본 계시록에서 본 일정에서 눈이 있었습니다. 불 붙는 눈이 있었습니다. 눈이 둘이 아니라 일곱 눈인 것입니다. 5장 6절은 정의를 내립니다. 일곱 눈은 바로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정말 얼마나 기묘합니까? 이 순간에 형제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을 쓸고 있습니다. 정돈하고 있습니다. 당시 있는 그런 방에 일곱 영이 일곱 눈이십니다. 어린 양의 일곱 눈인 것입니다.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과 당신을 비추기 원하며 그리고 태우기 원합니다. 심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집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락합시다. 어린 양의 그 눈이 우리 삶을 청소하도록 우리가 어린 양의 일곱 눈이 불붙는 눈 불꽃으로서 우리 삶을 점검하며 우리 그 삶을 보고 비치고 우리가 회개할 적에 용서함을 구할 적에 일곱 눈이 와서 판단하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어린 양의 일곱 눈 하나님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온 땅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허리에는 우바수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벚꽃과 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보십시오. 그 눈은 횃불 같고 이 바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눈은 횃불 같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나는 비결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 1장은 일곱 영을 말하며 그리고 4장에서는 일곱 불꽃을 말하며 5장에서는 일곱 눈 일곱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 5절 4장 5절 5장 6절 보좌로부터 일곱 불
하나님의 일곱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가 있고 사정오전을 말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그러니까 왜 그 불꽃이 있죠? 비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곱 불,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봅시다. 계시록 4장 5절과 여기에 그 일곱 불, 하나님의 일곱 영,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의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것이 뭘 말하죠? 모든 구절에 일곱,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습니다.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오고 그것이 일곱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5장 6절에서는 일곱 영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두 거를 같이 놓을 적에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곱 불빛이 바로 일곱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일곱 눈이 있습니다. 그 일곱 눈이 그것은 일곱 횃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사용할 적에 우리는 이 불을 만집니다. 일곱 그 횃불이 첫 번째 우리를 점검하기 위하며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비칩니다. 우리를 비치고 우리를 또한 심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을 태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청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계시록 이 시대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피로써 지성소 안에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맛보며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은 일곱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 횃불입니다. 일곱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 마음을 살피소서 마지막 때 나는 완전히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상태에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삶을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비치소서 나라에게 회개하고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 때 심판하시고 그때 그러므로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보호를 받도록 오늘날 당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뿐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태우신 다음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태운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우리는 영광과 영광 가운데 변화를 받고 그분은 일곱 눈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뭘 행하시죠? 와우! 우리 먼저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비치시고 판단하시고 태우십니다. 우리를 청소하신 다음에 일곱 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분배하십니다. 이 기묘하신 하나님, 그분의 모든 속성, 그분의 생명과 본질을 우리 안에 분배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우리 삶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럴 적에 우리는 또한 촛불이 됩니다. 참으로 횃불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인간 횃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오늘날의 불타는 가시떨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며 하나님은 불로서 우리는 또한 가시떨기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타며 이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도 같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나는 좀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내가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번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 전서 1장 11절 da glória do Deus bendito, do qual foi encarregado. É desse versículo que saiu o título, o Evangelho. 이 구절로부터 복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말이 맞습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로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구절을 같이 볼 적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으니라. 바울은 복음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맡기심을 받았습니다. 부담을 받았습니다. 12절에서는 감사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또 한번 나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사역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자매들이여, 오늘 저녁에 나는 형제들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또 나에게 또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나는 교회 생활을 표면적으로 사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 그냥 약간 누리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부담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내 안에 불타는 영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사명을 갖고 다영재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적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같은 사명을 주십시오. 같은 불을 주십시오. 다영재님이 있던 불을. 다영재님이 우리에게 있을 적에 이러한 불이 그 사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불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심판 가운데서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내게 주신 그 이상에 불순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같은 불이 바울에 있던 불 다영재님만 있던 그러한 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을 태우기 원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형식상으로 지식만을 갖고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실제적이 원합니다. 나는 말씀이 있기 원하며 또한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 로고 말씀이 아니라 레마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주님에게 열매를 맺는 내 삶을 만지고 또 주님에게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나는 그 삶을 바꾸는 내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런 사명을 받기 원합니다. 나도 이러한 영광의 복음을 내가 받았다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난주에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 나에게는 영광의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에게 주기 원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인 것입니다. 11시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면 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감사하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힘을 주실 것인데 왜 그렇죠?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에게는 당신에게 사역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의 복음을 당신에게 복된 이 복음을 주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안에서 불타기 원합니다. 영광의 복음 이러한 복된 복음 영광이란 말은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은 그 비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빛이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불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서부터 다시 한번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정보다 복음이나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 덮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덮여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눈이 혼미케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어떠한 영광의 복음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은 광채가 있습니다. 빛을 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다듬으로써 그들이 보지 못합니다. 혼미케 되므로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영광의 복음은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왜 보지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카메라를 갖고 거기에 뚜껑을 덮는다면은 렌즈에 참으로 가장 좋은 카메라를 할지라도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뚜껑이 렌즈에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것입니다. 뚜껑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그 뚜껑을 치우도록 그 장님의 눈 밖에 그 빛이 있고 청천선색이지만은 장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열도록 바울은 사도행전 바울에게 26장에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가 주님을 말할 적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 안의 기도는 우리 마음은 우리 영이 주여 이 사람의 눈을 여십시오.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눈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다. 수건이 눈에 있다면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눈은 좋습니다. 눈이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수건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기 많은 수건들을 우리 안에 둡니다. 전통이 그러한 수건이요. 어떤 이념이 그러하며 관념이 그러하며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지만은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눈의 문제도 아니요, 뚜껑도 아닙니다. 우리 눈이 볼 수 있지만은 여러 수건들이 덮여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치워달라.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적에 수건이 치워진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바울 시대 때 율법을 읽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수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킬 적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킨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에게 돌이킬 적에 수건이 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거기에 영광의 불탐 비침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히브리서 1장 3절 여기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복음인 것입니다. 적은 우리의 눈을 막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도록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이 빛,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복음의 빛 이것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불빛입니다. 영광의 불빛입니다. 그분은 본체의 형상 그것은 하나의 도장을 찍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장을 찍는 그의 어떤 그것은 이퍼스터지 그 형 본체 그것은 기초적인 모든 걸 지탱하는 하나님의 그 본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은 바로 좋은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한 구절을 더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 구절로 내가 이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그가 말한 다음 디모데후서 6절 7절을 말한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니요 우리가 또한 은사가 불붙듯 있는 것을 6절에 말한 다음에 8절에서 7절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참으로 균형 잡히고 건전한 생각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적에 복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참으로 비겁한 마음이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담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동기가 될 적에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적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많은 이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공범으로 여김을 받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감금함을 받았고 많은 이들은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바울은 후에 말합니다. 온 아시아가 나를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복음을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복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메시지에서 경건을 살기 원하는 자는 또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적이 우리를 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우리가 어떻게 참석하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 성경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위하여 부끄러워 말고 오직 복음의 고난을 참여하라. 나와 함께 참여라 말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인격화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이 마치 한 인격인 것처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능력을 쫓아 마가복음 5장 35절 주님은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헌생명인 것입니다. 헌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나 때문에 잃어버리는 자는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생명을 그런 자는 주님의 그 심판 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지식이나 전체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들과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와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나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는데 지난주에 다음 주에 또한 교통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은 우리 마음에 불타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일곱 눈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일곱 불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형제들을 격려함으로 외부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을 청소하고 이 불이, 불타는 불이 참된 불이 되길 원합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며 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도 같이 불꽃, 하나님은 불인데 가시떨기가 불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은 가시떨기 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불태우는 그 불이 바로 가시떨기 안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로 허락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도록 일곱 눈으로서 불꽃 불티는 눈으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일곱 불꽃으로서 우리를 참으로 검토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고 그 모든 것을 태우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담을 우리 안에 그분의 모든 사역,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 안에 전해짐으로써 우리가 늘 불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영광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것이 동기가 되며 의무 어떤 건조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에 수고를 하며 우리의 에스플랑킹이 정말 작동을 하며 우리가 주님과도 같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볼 적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연민을 갖고 참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목자 없는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온 땅에 우리가 불을 부르치는 자가 되며 모든 대륙에 가서 당신이 나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주위에 불을 붙이는 자들 이러한 복음의 불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불이 온 땅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적에 우리가 상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러한 영광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끝낼 것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주님과 우리는 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주일날 저녁에 7시에 22번째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제를 축복하시기 원하며 이스탄세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헌금하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참으로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모든 상태에서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기회 때까지 감사합니다.